이번 에피소드는 103번입니다. 아, 360도 플랫포머라고 되는 이 파트예요. 이 시리즈하고 다음에 이어지는 시리즈 이지 스크롤링 플랫포머 두 개는 상당히 유사한 패턴이에요. 근데 303번에 360도 플랫포머가 조금 더 단순한 편이니까 요거부터 먼저 공부를 하고 이어서 요거 이지 스크롤링 플랫포머까지 연속적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에피소드는 상당히 좀 까다로운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이 360도 플랫포머이고 코딩 스틱맨입니다. 이전에 우리 같이 공부한 적이 있는 코딩 스틱맨이고 영상 설명은 아주 잘하고 깔끔하게 정리를 잘하고 있어요. 1, 2, 3, 4, 네 편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여기 있는 거 보시면서 천천히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코드를 보시면서 이걸 저렇게 할 필요가 있나 뭔가 좀 다르게 할수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그 점들도 생각하시면서 그러면서 하나씩 하나씩 보시면은 그러시면은 뭐 상당히 재미가 있을 겁니다. 자, 다들 시청들 하셨나요? 그리고 다 따라해 보셨나요? 그러면 같이 한번 코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한 것은 360도 플랫포머 업데이티드라고 하는 이름으로 지금 저장을 해뒀어요. 그러니까 요거 업데이티드 요 버전을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영상에서 보신 버전하고 제가 작성한 것하고 좀 많이 달라요. 그래서 두 개를 한번 비교해 보시는 것도 재미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작성한 것이 좀 상당히 짧은 편이죠. 상대적으로 좀 짧긴 한데, 뭐 그래도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먼저 화면을 보시면은 이런 거예요. 시작을 하면은 이미 다 영상들을 보고 오셨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오른쪽 화살표, 왼쪽 화살표 돌면서 이렇게 점프도 하고, 그리고 이 빨간색에 닿으면은 안 되죠. 그래서 빨간색 피해서 이렇게 점프하고 뒤에 화면들이 상당히 좀 재미있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산들이 좀 겹치는 듯도 보이고 그리고 또 겹치지 않는 듯도 보이고 지금 여기에 있는 이 바닥 얘가 점프입니다. 점프하는 걸로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상당히 입체감이 있죠. 왜냐하니까 뒤에 이 진한 산과 앞에 좀 연한 색깔의 산이 서로 회전 속도가 다르다 보니까 상당히 입체감 있게끔 이렇게 회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이런 기법들입니다. 그리고 재미있게도 여기 있는 이 가운데 있는 게 우리 플레이어잖아요. 우리 플레이어는 위치가 고정되어 있습니다. 움직이질 않아요. 움직이질 않고 뒤에 배경만 움직이고 있는 거죠. 360도로 회전을 하고 있는 거죠, 배경이. 그래서 상당히 잘 만들어져 있는 그런 에피소드예요. 자, 한번 다들 해보셨을 거라고 다 따라 해보셨을 거라고 보고 그런 다음에 제가 정리한 내용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왼 클릭됐을 때 브로드캐스트 셋업 하죠. 셋업을 브로드캐스트를 합니다. 그럼 When I Receive Setup이라고 하는 것이 있겠죠. When I Receive Setup 했을 때 각각에 있는 다른 것들 어디 있나요? 여기 있네요. 점프 패드가 하나 셋업이 되고, 요건 뭐 단순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점프 패드 단순하고, 그리고 이 백드롭이 회전하는 것도 사실 단순한 원리예요. 그죠? ID를 지정해 주죠. 그죠? ID 1번, 그리고 ID 2번 해서 클론을 만들어서 배경화면입니다. 배경화면에 이렇게 얘가 ID 1번이 1.5라고 붙여놨어요. 상당히 재밌죠? 1.5라고 한 이유가 있는데. 그리고 얘는 2입니다. 2로 되어 있죠. 이것도 상당히 재미있죠. 그죠? 근데 굳이 1.5로 할 필요는 없어요. 요거 그냥 1로 하고 이걸 2로 하더라도, 코드를 조금 바꿔주면 됩니다. 그것도 좀 이따 살펴볼게요. 자, 어쨌거나 ID 1번에서 클론 하나 만들고, ID 2번으로 클론을 만들고 했죠. 1번이 앞에 있는 산. 그러니까 앞쪽에 위치한 이 밝은색 산이 1번이고 그 뒤에 있는 좀 진한색 큰 산이 2번이에요. 그죠? 그렇게 해서 먼저 사이즈는 이렇게 ID 1번인 경우에는 그죠? 이렇게 스위치 커스텀에서 1.5로 가고
아니면은 2로 가라고 돼 있죠. 1.5거나 2거나 같은 좀 전에 봤던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요걸 지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보시면은 flow of custom name 그죠? 그걸 이제 백워드 배경으로 배경 1번 레이어 백워드 2번 레이어 지정을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1번 레이어가 앞에 있는 작은 밝은 산이고 그리고 2번 레이어가 뒤에 있는 큰 산이죠. 그죠? 그런 다음에 go to 레벨로 가야 되고 레벨은 여기 있는 둥근 검은색 이 지구가 지정인 이 원입니다. 그죠? 그런 다음에 point in direction에서 direction of level 레벨의 direction에다가 custom name을 나눠줬어요. 그죠? 그럼 레벨의 디렉션 360도로 빙글빙글 돌 거잖아요. 360도로 빙글빙글 돌 텐데 그것을 1.5로 나누거나 2로 나누어서 포인트 인 디렉션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회전 속도가 달라지는 거죠. 이것도 상당히 참 특이하죠. 매우 특이한 게 회전 속도를 넣었어요. 이렇게 회전 속도를 넣기도 하고 우리 다음 또 주제가 또 다른 게임에서는 또 다른 방식으로도 회전 속도를 줄 수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지금의 경우는 회전 속도를 이렇게 줬습니다. 그래서 레벨의 디렉션에다가 요 커스텀 네임에 어떤 건 1.5고 어떤 건 2잖아요. 1.5로 나눈 값을 디렉션을 주든가 2로 나눈 값을 디렉션을 주든가 하면은 결과적으로 어쨌거나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뒤에 앞에 있는 밝은색 산과 뒤에 있는 진한색 산의 회전 속도가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뭔가 입체감 있게 회전하는 그런 모습이 구현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구현을 한 겁니다. 상당히 이 부분 상당히 재밌어요. 이렇게 구현한 게 회전 속도를 이렇게 구현하는 건 제가 처음 보는데 상당히 특이하면서도 재밌습니다. 이렇게 보통 회전 속도에다 곱하기 뭐0.2 곱하기 0.3 이런 식으로 해서 각각의 그러니까 아이디 1번일 경우에는 어떻게 하고 아이디 2번일 경우에는 어떻게 회전 속도를 줄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하니까 훨씬 간결하고 상당히 좋습니다. 하여튼 매우 특이한 코드입니다. 자, 그러니까 백드롭은 간단한 편이고 그다음 점프 패드도 뭐별거 없고 스파이크도 별거 없고 레벨을 회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레벨도 뭐 딱히 특이한 코드는 없죠. 볼까요? 뭐 코드는 상당히 깁니다만은 아니죠. 플레이어가 별게 없고 플레이어는 그냥 그 자리 북박해 있어요. X11, Y-65. 여기서 움직이질 않습니다. X11, Y-65. 그리고 모든 코드는 레벨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죠? 자, 레벨 코드 같이 보겠습니다.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이게 좀 여러분들 쉽진 않을 거예요, 이게. 이걸 바로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코딩을 계속 하다 보면은 로직이 들어올 것 같은데 사실 저도 지금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했을까 싶은 게 있어요. 그것도 좀 이따가 같이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거나 오른쪽 마우스 버튼 클릭했을 때 로테이션 빌러시티를 이렇게, 레프트는 로테이션 빌러시티가 이렇게, 그리고 로테이션 빌러시티를 이렇게 프리션 마찰을 줬죠. 마찰을 줘서 멈추게 하고, 그죠? 그리고 로테이션 빌러시티만큼 터닝 하고 그러니까 오른쪽 왼쪽 화살표를 우리 돌렸을 때 그죠? 돌렸을 때 이렇게 도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뺏어 볼까요? 이만큼 빼버리죠. 빼버렸을 때 끄다가 다시 켜고 안 내려오네. 그렇죠. 내려오질 않죠. 로테이션 하려고 해도 지금 얘 공이 하늘에서 안 내려와요. 내려오게 하려면 이거 붙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Y 벨로시티를 플러스 1 해서 그러니까 지구처럼 생긴 게 밑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은 공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밑에 있는 원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죠? 그 원이 올라오게끔 하는 것이 Change Y Velocity by 1 예입니다. 그죠? 근데 무작정 올라갈 순 없죠. 만약에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은 원이 끝도 없이 올라가게 되잖아요. 그죠? 끝도 없이 올라가죠. 그러니까 막아줘야 될 부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는 것. 막는 게 뭐예요? 플레이어를 만났을 때 멈추라는 거죠. 그죠? 플레이어를 만났을 때 멈추게 하는 게 위에 있는 터치 플레이어 블락입니다. 예.
패치 플레이어. 그죠? 이때 change y를 y 플러스 t 곱하기 마이너스 1을 줬습니다. 열심히 이 공이 위로 올라가다가 공이라고 레벨이죠. 레벨이 위로 올라가다가 플레이를 만나면은 다시 반대 방향으로 꺾어지고 그리고 y 플러스 t를 제로로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오르내리지 않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업에로 키를 누르면 위로 꽁충되게끔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죠? 다시 볼까요? 자, 이 상태에서 업에로 누르면 위로 꽁충되죠. 그런데 좌우로는 이 지금 바로 통과를 해버려요. 그죠? 그냥 통과, 장애물을 통과해버리잖아요. 그 장애물을 통과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땅으로 밑에 파고들기도 있죠. 파고들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은 또 점프도 안 되고 있어요. 점프가 안 되죠. 왜냐니까 터칭 플레이어 했을 때 지금 점프가 안 될 딱히 안 될 이유는 없는데 안 되네. 다시 볼까요? 코드로 봐서는 점프가 안 될 만한 이유는 없습니다. 좀 떨어져서 점프해 볼까요? 이제 점프가 됩니다. 그러니까 얘가 완전히 터치가 되어 있는 상황, 플레이어와 레벨이 완전히 터치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점프조차도 안 돼요. 근데 점프가 완전히 터치되어 있는 상황에 터치 플레이어 리에스이고 y 블러스트 마이너스이고 그리고 터치 플레이어 잠깐만 이거 부분도 조금 애매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지금 플레이어가 레벨 속으로 파고 들어가고 있죠. 파고 들어가고 있는 것들은 여기서 밀어내 줘야 될 같은데 코드에서 change y velocity 0 마이너스 1 그러네요. change y velocity 올리고 그렇죠. 여기에 이게 붙어 있으니까 이 부트 터칭 플레이어 되어 있으니까 얘가 효력을 발휘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드는 빙글빙글 돌고 있어요. 돌고 있는데 이미 파고 들어 있으니까 상당히 이것도 미묘한 내용입니다. 미묘한 거예요. 지금 떨어져 있으면은 여기서는 이제 점프가 먹혀요. 먹히는데 파고 들었을 때는 왜 안 먹히느냐는 거죠. 그죠? 이 코드만 보고 왜 안 먹히는지를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또 상당히 미묘한 부분입니다. 어쨌거나 그건 좀 이따 다시 한번 뭐 생각해 보도록 하고 지금 여기 있는 이 코드 는 딴 거에 하는 게 아니라 뭐냐 공이 위에서 내려오고 그죠? 점프하고 이것만 합니다. 그리고 왼쪽으로 돌고 오른쪽으로 돌고 왼쪽에 물린 상황에서 물리죠? 물린 상황에서도 지금도 점프가 돼요. 지금은 아예 점프가 안 됩니다. 눌러도 점프가 안 되죠. 이 상황에서 왜 점프가 안 되는지 그것도 이 코드 내에 이미 그 비밀이 다 들어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있는 이 코드 지금 360도 플랫폼 업데이티드라고 하는 이름으로 제가 올려두었습니다. 그래서 그 올려둔 코드에서 이 부분 밑에 이 부분을 뺀 거예요. 빼고 지금 진행을 한 겁니다. 이제 다 넣었으니까 제대로 되죠. 모든 게 다 정상적으로 동작이 됩니다. 밑에 코드를 방금 하나 더 넣었잖아요. 터칭 플레이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더 넣었습니다. 또 터칭 플레이어 또 왔어요. 얘가 하는 일. 그러니까 좀 전에 두 개의 지금 터칭 플레이어를 볼 때 여기는 터칭 플레이어 하나 있고 그리고 밑에 또 터칭 플레이어 여기 있잖아요. 하나 있는데 역할이 달라요. 얘가 하는 역할은 위에서 떨어졌을 때 떨어진 것을 막는 것. 그죠? 얘가 없으면은 어떻게 된단 말이에요? 얘가 없으면은 이렇게 끝없이 올라가 버리게 되죠. 이걸 막아주는 게 지금 이 코드가 하는 역할입니다. 그죠? 그리고 점프도 먹혀들게끔 해주는 거. 점프 기능까지 들어있는 게 이 코드예요. 그런데 이제 왼쪽으로 이렇게 관통하는 걸 막아주는 거. 요걸 막는 코드가 밑에 있는 이 코드입니다. 이 코드가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은 지금 물려버렸네요. 자, 이제 관통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관통하는 걸 막는 게 밑에 있는 이 코드가 싶을까요? 그래서 여기 보면 안에 또 터치 플레이어가 하나 더 들어있어요. 터치 플레이어 해서
제가 add 2 템프, add 3 템프, 템프에다가 2와 3을 넣어뒀는데 이건 제가 정말 보려고 넣어놓은 거지 실제 코드는 아닙니다. 일단 빼놓을게. 그리고 요렇게 요거예요. 얘는 제가 먼저 보려고 넣어놓은 건데 좀 이따 같이 넣어서 보죠. 이게 이제 실제 코드입니다. 플레이어에서 지금 이 코드가 하는 역할, 얘가 하는 역할이 바로 얘가 통과를 못하게끔 딱 막는 걸 역할을 바로 얘가 하고 있어요. 그죠? 마찬가지 change y by minus 1 하고 또다시 터칭 플레이어 한번더 호출하고 넣죠. 그죠? 터치 플레이어가 yes냐? 그러면 이렇게 하고 또 yes냐? 또 물어보는 겁니다. 그랬을 때또 change y by minus 1. 그러니까 위로 한번 올라갔다 내려왔다가 레벨이 위로 한번 올라갔다 내려왔다가 이렇게 1만큼 올라갔다가 1만큼 내려왔다가 하는 거예요. 저렇게 말하면 1만큼 내려갔다가 1만큼 올라가는 거죠. 그죠? 그런 다음에 r velocity 마이너스 1에서 요거 뭐예요? 우리가 지금 가다가 돌다가 다시 딱 중단시키는 겁니다. 지금 통과를 못하고 딱 중단이 되잖아요. 이렇게 중단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지금 여기 있는 이 부분입니다. turn r velocity 곱하기 마이너스 1하고 r velocity 0를 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럼 언제 이 공이 언제 여기에 닿고 언제 여기에 닿고 언제 떨어지고 하는 것들을 좀 보려면은 제가 템퍼라고 하는 리스트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리스트를 만들어서 여기 템퍼를 한번 여기다 살짝쿵 넣어보는 거예요. 넣어보고 그리고 일단 delete all 템퍼 다 지웠습니다. 다 지운 상태에서 얘를 점프를 한번 시켜보자는 거죠. 점프가 아니라 왼쪽으로 움직였습니다. 점프 시키니까 변화가 없어요. 점프했을 때는 여기 이 코드가 동작 호출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다음에 3을 넣어볼게요. 3을 넣어서도 마찬가지. 만약에 동작한다 그러면 점프했을 때 동작한다면 여기 2나 3이 찍히겠죠? 그죠? 안 찍혀요. 그런데 왼쪽으로 옮기면은 이렇게 2가 찍힙니다. 오른쪽 왼쪽으로 움직이면은 2가 찍혀요. 그러니까 오른쪽 왼쪽으로 회전할 때 호출되는 게 2라는 거죠, 이게. 그죠? 근데 회전할 때는 얘는 호출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죠? 얘는 언제 호출되느냐? 부딪혔을 때 호출돼요, 이렇게. 부딪혔잖아요? 밑에 보시면은 3이 호출돼 있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게 사실 만만한 조직 아닙니다. 그냥 쉽게 이렇게 막 코드를 작성한 것 같지만은 사실 이 코드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작성이 나왔는지 저는 아직까지 그 로직을 정확히 파악이 안 돼요. 그래서 나중에 조금 더 연구를 해야 될것 같긴 하고, 그리고 스크래치라고 하는 프로그램 자체가 조금 이런 뭐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논리의 비약이 좀 있어요. 자, 논리의 비약이라는 게 뭔지 그것도 나중에 또 언급하겠습니다. 그래서 다 지우고 템프에 있는 내용을 다 지우고 얘를 한번 부딪혀보죠. 부딪혀볼게요. 부딪히면은 이렇게 자, 부딪히는 버튼을 누를 때마다 2, 3, 2, 3, 2, 3, 2, 3 계속 호출되고 있죠. 그죠? 그래서 다시 부딪히니까 또 마구 90분까지 받겠습니다. 랭스가 90분이에요. 또 부딪히면은 랭스가 176번. 지금 우리 눈에는 얘가 부딪히는 게안 보이지만은 사실상 이미 얘가 만났다 떨어졌다 만났다 떨어졌다를 176번을 했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럼 얘는 어디서 호출되느냐니까 여기서 호출되는 거예요, 여기 지금. 2번, 3번, 2번, 3번. 그죠? 그럼 1번은 얘는 언제 호출되느냐는 거예요, 1번. 터칭 플레이어. 언제 호출될까, 얘? 떨어질 때? 그래서, 하나, 1번을 넣어서 보죠. 얘를, 어디? 여기죠? 여기다 딱 넣어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끊임없이 호출되고, 끊임없이. 그죠? 그러니까 1번은 얘는 끊임없이 호출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호출되어서 y velocity 마이너스 1로 만들어집니다. 얘는 우리가 위에서 만들었던 y velocity를 1만큼 증가시켰잖아요. 1만큼 증가시킨 것을 여기서 1만큼 감소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지금 끊임없이 얘가 공이 위에서
떨어져서 밑에 있는 레벨과 만났다, 떨어졌다, 만났다, 떨어졌다를 무수히 반복하고 있는 거죠, 지금 현재.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에더 투다 빼고 클리어 하고 다음에 에더 원 얘만 여기다 넣어 보겠습니다. 넣었을 때 보시면은 지금 1이 쫙 나타나고 있잖아요. 다 1이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진 않지만은 현재 이 공과 밑에 있는 레벨 사이에 끊임없이 만나고 헤어짐이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네 인생사와 비슷하게. 그죠?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상태에서 여기 얘네들은 호출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투필키 돼서 얘를 2번으로 넣어보겠습니다. 2번으로 넣고 얘는 빼죠. 1번은 떼내고 자, 2번만 넣었어요. 지금 보시면은 보다시피 2번 더 이상 랭스 길이의 변화가 없죠. 2번이 호출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가 공을 움직이면은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움직이게 되면은 호출이 됩니다. 끄다가 다시. 자,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움직이니까 2번이 호출되죠. 그리고 3번은 언제 호출되느냐니까 3번은 오른쪽, 왼쪽으로 움직여도 호출되지 않아요? 다 2번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보시다시피 다 2번이잖아요? 그런데, 요렇게 다음에는 2번, 3번, 이렇게 호출되고 있어요. 자, 어쨌거나, 뭐, 깊이 파고들면 끝도 없이 파고들게 되겠습니다만은, 일단 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면은, 이 정도만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제가 설명한 내용들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스스로도 요 테스트를 해서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논리로 만들어졌는지 어떤 로직으로 이게 동작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나중에 우리가 파이썬이나 뭐 자바나 러스트나 C 언어를 공부를 하게 되면은 이러한 로직을 전개를 좀더 깔끔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스크래치는 조금 뭔가 비약이라고 해야 되나? 어떻게 해서 이런 로직이 나왔는지에 대한 중간 단계가 없이 그냥 엄청 뛰어 건너뛴 듯한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 사실 이번 에피소드를 우리 영상 강의 영상에 포함할지 어떨지 조금 생각을 했었는데 꼭 포함은 하고 싶은데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하기는 조금 어려운 주제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살짝 들었어요. 그렇긴 하지만은 나온 김에 한번 영상 자체는 쉽잖아요. 따라하는 건 어렵지 않잖아요. 그대로 따라해보면 움직이는 건다 움직이고 하니까 한번 그대로 따라해보시고 그리고 어떻게 쓰는 동작이 나오는지 한번 꼼꼼히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재밌는 주제예요. 자, 그리고 요러한 게임, 이걸 무슨 게임이라 그러나요? 이걸 플랫폼 게임이라고 얘기하죠. 요 플랫폼 게임은 앞으로도 비슷한 주제로 해서 사주 우리 접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상당히 재밌는 주제들이 또 많아요. 이것과 연관되어 있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언급되고 있는 이러한 로직들을 한번 천천히 보시고,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여기 있는 로직들. 지금 터칭 플레이어가 3번 호출되고 있죠. 한 번, 두 번, 그리고 밑 안에 3번. 그죠? 그리고 각각의 역할이 또 다르잖아요. 여기에 어떻게 동작하고 구동하는지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